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해 뜨는 시간도 한발 느려졌는데요. 이제 일어나야 할 때가 됐는데 더솔대대 청춘들은 아직 깊은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5분까지 해장으로.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이사. 때로는 자체 알람을 울리기도 하죠. 저는 더솔대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상병 안태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옆자리에 안태원 상병과 비슷한 게 생긴 얼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는 21사단 더솔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병 안태원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생활관에서도 나란히 잠을 잘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더솔부대 최고의 단짝입니다. 참 재미있는 인연입니다. 잠을 잘 때도 씻을 때도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한다네요. 형제 맞고 쌍둥이 형제입니다. 제가 형입니다. 저는 동생입니다. 어머니가 제왕절개 하셨는데 의사가 저를 먼저 꺼내서 제가 형이 됐습니다. 제가 손을 먼저 번쩍 들었습니다. 저 꺼내달라고. 그래서 의사가 아마 저를 먼저 꺼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 친구가 조금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먼저 꺼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총을 잡고 사격을 위한 자세를 잡았습니다. PRI 훈련의 목적은 사격할 때 자세를 몸에 익히는 건데요. 그런데 자세가 마치 개구리가 펄쩍 뛰어오르기 전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늘어서 할 때는 가장 본인이 편안한 자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에도 좀 그럴지 몰라도 이 자세가 제일 편해서 이 자세 모두 다 들어서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격 훈련이 실시되면 요란한 총성이 깊은 산중에 울려 퍼집니다. 센 자수 열발 사격 개시. 사격 개시. 열발. 드디어 방아쇠를 당깁니다. 오늘 주어진 총알은 총 10발. 이 중 얼마나 정확하게 표적에 명중시킬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호흡이 흐트러지면 표적을 벗어나게 되는데요.